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된 구역에서 버젓이 야영에 취식까지 하는 등 불법 행위도 많습니다. 캠핑 금지 구역인 시흥 거북섬도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성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흥시 거북섬 주변 도로입니다. 차박을 하기 위해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주말이면 거북섬은 야영객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많은 야영객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바로 옆에서 바다를 볼 수 있어서입니다. 공중 화장실이 있어 물 공급도 가능해 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일단 공짜니까. 하지만 이곳은 캠핑 금지 구역입니다. 제 옆을 보시면 이 지역은 취사와 야영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장소인데요. 그렇다면 현 실태는 어떤지 제가 지금부터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럭에 말뚝을 박아 텐트를 설치하고 화로에 불을 피워 식사 준비를 합니다. 인도 위에서 번개탄을 피워 그을린 자국도 선명합니다. 캠핑을 금지하는 현수막은 안중에도 없는 듯 그늘 삼아 텐트를 설치까지 합니다.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공터도 텐트 차지입니다. 당연히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캠핑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굳이 주변에 고랑을 파놨지만 소용없습니다. 금지구역에서 차박을 즐기는 것도 문제지만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도 골칫거립니다. 캠핑족들이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 있습니다. 맥주캔부터 페트병, 저기를 보시면은 부탄가스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음식물도 버려져 있어 악취가 심한 상황입니다. 차박을 즐기고 난 뒤 돌아갈 때 쓰레기를 가져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양심은 찔리지만 여가를 즐기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 안 되겠다. 여기 보도블록이고 여기는 자전거 도는데 왜 여기서 이걸 해요? 아니, 원래는 안 되죠. 지금 수단공사에서 여기까지 지금 단속이 안 나오니까 지금 나몰라라 하는 거지. 원래는 안 되죠. 이렇게 때려버리면 안 된다니까? 아니에요.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가면서 갈수록 늘고 있는 차박. 야영객들은 코로나 때문에 갈 곳이 없다며 하소연하지만 무질서한 불법 캠핑에 거북섬 일대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차박 인구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의 접촉 없이 내 차 안에서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제는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저수지 주차장. 평일 오후지만 차박을 즐기러 나온 SUV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곳은 무료 주차인데다 주변 여건이 좋아 야영객들에겐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너무 좋죠. 이 저수지가 가까이에 있어서 뷰도 좋고 또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 화장실도 보시다시피 너무 깨끗하잖아요. 지금 너무 깨끗하고 주변에 이 조경들도 너무 잘 돼 있고 먹거리 뭐 활성화 너무 잘 되어 있고. 차박 후 떠난 다음 날 아침의 모습입니다. 저수지 안엔 맥주캔과 음료수 병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고기를 구워 먹은 잔해와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인근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 먹고나가 왜 여기다 버리냐고. 먹고 거치 잘다 놓으면 다 취소가더만. 별도의 그래서 주차장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보통 이제 그 주말에는 차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평일도 그렇지만 주말에 너무 많아서 이제 일반적인 손님들이 주차하기가 좀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있죠. 잠시 오는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차박 인구의 증가와 함께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 규정이 마땅치 않아 관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항 쪽에서 그런 차박을 한다. 그러면 어항관리부서가 해양수산 가고 도로구역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도로과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차박을 했다고 해서
관광진흥법에서 뭐 금지하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거고. 이에 국회에선 관련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숙박과 취사를 허용하는 소위 차박장을 마련하자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관광진흥법에 그 지역을 특별자치지역으로 네. 지정을 해서 인원을 제한한다던가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은 있어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차박을 즐기는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규정 마련도 시급하지만 환경과 인근 주민들을 배려하는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 차박 인구가 늘어나면서 캠핑 차량과 이동식 트레일러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차인데요. 이 무질서한 주차도 문제지만 주차 공간 자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주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인 기흥구의 한 공영주차장. 캠핑카와 카라반, 이동식 트레일러 등 10여 대가 주차장 양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면을 넘어서는 크기의 이동식 트레일러 옆에 겨우 주차한 차량. 불편하죠. 예, 네, 불편해요. 좀 주차할 때 좀 거슬리죠. 좀 뭐 긁힐까 봐. 주차장 이용객들은 주차 면적을 많이 차지한 캠핑카 때문에 차댈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 두 대의 캠핑 차량이 차지하는 주차 면수만 6면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들은 주차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검사 온 사람들 괜히 불편한 것 같아요. 차를 갖다가 막 대니까 차가 못 빠져나가고 가지고 어떤 데 보면 차선에도 아니고 두 개씩 막 걸치고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주택가 도로 곳곳에도 캠핑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길게 주차돼 있는 캠핑 차량을 피해 운전하려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2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캠핑카는 등록된 차고지에만 주차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민원이 들어와도 궤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불법은 아닌데 저희가 그 차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다른 그 주차선을 밟고 옆차선으로 넘어가고 이래서 장기적인 주차가 우려돼가지고. 캠핑 차량은 늘어나는데 주차 공간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전국의 캠핑카는 3만 8천여 대로 1년 만에 1만 3천여 대가 늘어났지만 수도권 내 캠핑 차량 주차할 곳은 인천과 부천 등 두 곳뿐입니다. 무분별한 캠핑 차량 주차도 문제지만 주차 대책도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